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해서 그러는데, 일단 성은 장씨고 1967년 그럼요. 4월 13일 55세로 알고 있는데, 이 양반은 정말 잘난 사람일 거야. 물어보는 사람이 짱짱한 사람만, 그 사람도 정말 짱짱한 사람 같아.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같은데 이 얘기 정말 잘해야 되는데. 너는 웃지, 나는 심각해. 이거 그대로 나갈 거 아니야. 나가죠. 가장 큰 거는 마누라 자리가 너무 좋다. 그 나한테 지금 물어본 사람, 이 사람 집안도 좋고 이 사람의 지금 위치도 되게 좋을 거야. 근데 이 잘난 사람이 알아야 될 게, 잘난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나지는 거거든. 빛 속에 빛이 또 만나야 더 찬란한 빛이 나듯이 부인 자리가 정말 좋다. 부인 자리가 정말 좋은데,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, 뭐 잠시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쪽이면 뭐 정치판이 제일 낫겠지. 그리고 이 양반은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적군이 굉장히 많으셔. 그러니까 내 가족끼리도 내 주위 사람들도 그 양반 하시는 말 때문에, 말씀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앞에서는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싫어하는 형고.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인복이 없다는 거거든. 이 양반 자식이 아들만 둘이야, 딸만 둘이야. 왜냐면 자식 하나가 크게 속을 세게 해야 되니까. 근데 아들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게 문제가 좀 큰 문제일 거고.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이번에? 금년이야 어떻게 유야무야 이렇게 금년은 넘길 수 있겠지만, 내년에는 이분이 굉장히 매사에 조심하고 자중하시지 않으면은 내년에 큰 화를 당하시지 않을까. 이거는 법적인 관제라고 하지, 법적인 문제. 그리고 그 법적인 문제가 오면서 망신까지 크게 올 거거든. 그냥 우리네들 남자들이 50대 초반이고 중반이면 이제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져가는 기간에 법적인 일이 생기고 망신이라는 게 들어온다 보면은 다시 이렇게 재기하는 이게 정말 힘들거든. 그리고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나선다는 건,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. 꽁치가 뭘로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듯이,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이야. 근데 자기의 행동은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나.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내로남불 그럴 수가 있겠지.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는 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. 네.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지. 이분도 좀 많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. 이분 누군지 아세요? 누구야? 장재현. 국민의힘 그 장재현 의원? 네네네. 야, 나한테 거기서 찾아오시는 거 아니냐? 아니, 어차피 제가 없으니까 없을 때 찾아오세요. 정말 그분한테는 고점 한번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. 야, 비서실장이셔? 지금 비서실장 되지 않았나? 나 씨 뉴스를 안 보고 사는 게. 구독자 여러분, 지금 석정이 한동안 안 보이면은 용군 제가 물어본 거 이거 올라가서 나 어디로 달려가 들어가 있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. 안 보이면 그렇게 하세요.